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입니다. 도대체 광복절 기념사가 뭐 이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광복절 기념사가 뭐 있다구야?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일본하고 힘을 합치라고? 이게 광복절 기념사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하고 힘을 합치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광복절 기념사에 일본하고 힘을 합치자. 이런 기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는 친일 극우 세력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기념사였다. 한마디로 친일 극우 애들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잘알수 있는 기념사였다. 즉, 윤석열은 친일 극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머릿속에는 저거밖에 안 나오겠구나. 친일 극우 인사구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섭다라고 느껴야 될게 뭐냐면, 친일 극우 대통령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검사야.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거야. 근데 그 검찰총장은 어떻다? 예. 친일 극우에 충성할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 검찰은 뭐? 일본 검찰이네? 친일 검찰이네? 야, 이거는 뭐?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검찰이라는 얘기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우리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상황이다. 아. 자, 일본하고 힘을 합쳐 광복절 기념사가 뭐 이래? 자, 오늘 첫 번째, 아,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작년 광복절이 그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예, 무역 보복을 했지만, 아니 무역 보복이 아니지, 무역 선공이지, 선제 타격을 했지. 무역 선제 타격을 했는데 예, 우리가 흔들리기는커녕 일본이 더 손해를 봤죠. 친일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 우리가 미국과 일본 가가지고 미안하다 해야 돼. 아, 일본하고 저 관계 개선해야 돼.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 라고 난리를 떨었지만, 예,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고, 오히려 손해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국민소득,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했지만, 일본은 깔아먹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2020년과 2021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났을 뿐인데 지금 우리 꼬라지가 뭐 이러냐 이거야. 윤석열은 뭐? 예. 이제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되는 이웃이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죠? 일본이 왜 우리 이웃에 있다고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이웃에 있지만 날강도 아니야. 이웃에 있는 날강도 아니야. 근데 왜 일날강도하고 힘을 합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것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힘을 합쳐서 뭐 하자고? 네, 북한을 막자. 말이 됩니까? 일본은 기껏 해봐야 이웃이잖아. 근데 북한은 우리 동족이잖아. 동족. 미워도 동족이잖아. 근데 일본은 미운데 남이야.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도 남이야. 미운데 안 그것도 남이야. 북한은 밉지만 동족이야. 그런데 동족을 제껴두고 이웃하고 힘을 합치자고? 밉기는 다 똑같은데? 나쁜 놈이긴 똑같이 나쁜 놈이고 위험하긴 덜다 위험한데 일본도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놈 아니에요? 적이야 적. 그런데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동족하고 싸우자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참.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예.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내용을 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 내용, 예. 자, 일본과 힘을 합쳐된 이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 장호건 회장이 한마디 했죠. 오늘날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 가장 먼저 민족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침략과 수탈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정확한 얘기를 하셨죠? 꼭 집으셨죠? 네. 윤석열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광복회 회장이 딱 한마디 제대로 하셨습니다. 일본의 솔직한 사과와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시죠. 외교는 타협이지만 양보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범죄가 아닌 호혜였다고 호도하는 오만함과 불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 자존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침략이 호혜 평등이라고 주장하죠. 예. 일본이 침략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에요. 근데 일본 극우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친일파의 생각도 똑같아. 그러니까 툭하면 일본하고 화해야 된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우리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옛날에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그러다 쳐. 요새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왜?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일본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본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 일본은 뭐 어쩌고 자꾸 일본을 본받자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일본처럼 사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 친일 극우 세력들 계속해서 일본이야. 이거는요, 사고방식 머릿속에 진짜 그 머릿속을 좀 열어봐야 돼.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 나는 정말 정상이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잠시 그 사이에 후원해 주신 분 계시네요. 명님, 그다음에 옹님, 그다음에 DTYGFSD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전성진님, 일본 자동차 산업이 폭망에 대해 옛날에 도요타 자동차 되게 유명했죠. 닛산에서 들어오는 게 렉서스였죠. 아, 인피니티였죠. 도요타의 렉서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고급차였습니다. 근데 요새 도요타니, 뭐 렉서스니, 인피니티, 뭐 쳐줍니까? 국산차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 폭망했어요. 옛날에 일본 그 자동차가 상당히 품질도 좋고 좋았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 미쓰비시랑 계속해서 그 제휴해가지고 계속 그 차를 만들었잖아요. 요새는 안 해. 일본 그 현대자동차 독자적으로 하잖아요.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망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망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망했고 조선도 망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망했어요. 일본을 끌어왔던 3대 산업이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일본하고 살아야 돼? 일본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망하러 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은 현재 한국의 빨대를 대야만이 한국에 자꾸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치, 요런 거 소부장을 공급해줘가지고 그걸로 우리한테 피땀을 쪽쪽쪽쪽 빨아먹어야지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이 그 아베가 쓸데없는 짓 하는 바람에 그게 딱 끊겨버렸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자꾸 경제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치게 떨어지게 내비둬야지. 우리가 왜 일본하고 관계해서 내가 일본이 우리가 쪽쪽 빨아먹게 해주는데. 그죠?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본하고 친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일본하고 경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북한과 대적하자. 일본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이익이다. 경제적 이득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자,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대북 메시지도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윤석열의 이번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식량 공급이라든지 송배전 인프라 지원, 전력 인프라죠. 그 다음에 항만 공항의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국제 투자, 이런 걸 해주겠대. 예,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자, 그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다? 북한아, 돈 줄게, 핵 따오. 예. 북한아, 돈을 줄게, 핵을 다오. 예.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이게 이번 윤석열의 대북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 포기하면 돈 준다. 핵 포기하면 돈 준다. 이거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예. 이거 이명박이 옛날에 하던 얘기죠.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이거 옛날에 이명박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이명박 그 당시에 있었던 대북 정책을 윤석열이 지금 고스란히, 예, 가져오고 있다. 고스란히 계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딱 하나예요. 예. 바로 이명박식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하겠다. 왜? 대북 비핵화 삼천인가?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죠? 비핵화 삼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핵개발만 중단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 핵개발하지 마. 핵개발 중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다? 우리가 돈 줄게. 그러니까 핵개발하지 마. 돈 줄게? 이 말은 뭐냐? 북한을 뭘로 보고 있느냐? 돈만 주면 핵을 포기할 애들로 보는 거지. 근데, 북한은요,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요, 핵 포기 안 합니다. 왜? 왜안 할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 이유? 예, 간단해요. 북한은 돈 때문에 핵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왜 개발합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안전 보장이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까 봐 항상 겁내. 북한은 항상 그게 겁나요. 그래서 뭐 팀스플릿 훈련 하든 뭐 한미연합 훈련 하든 이러면은 북한이 화들짝 놀리는 게 뭐다? 예, 힘들거든. 그리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말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 쳐요. 훈련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 군 난리가 납니다. 중국이 서해상에서 만약 해군 훈련한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해가지고 해군 함정이 나가요, 바다로. 모르셨죠? 중국이 서해에서 해군 훈련을 한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하러 나가요. 공군도 뜹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훈련하면은 북한은 에? 지들도 비상이야. 지들도 대응해. 아니 아무리 훈련이라도 병력이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다 치면은 병력으로 대응을 해야 돼. 원래 그게 정상이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하고 있다. 그럼 북한은 으씨. 야, 우리도 병력 데리고 와.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북한으로서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 기분 나빴어. 자, 그런데 핵을 포기하라고? 야, 아직 돈 준다고? 아니, 돈을 아무리 줘봐라, 우리가! 핵 포기하나?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북한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뭐를 받기 전 때는? 안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핵폭이 안 한다. 특히 안전 보장을 받아도 북한으로서는 계속 불안할 거야. 왜? 뭐가 불안해? 카다피 보세요. 핵 포기한 다음에 날라갔잖아. 후세인 보세요. 핵 포기하고 날라갔잖아. 즉 핵을 포기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뭐 예, 미국이 우리 가서 그 김정은 정권을 뒤집으려고 그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그런 걱정까지도 안 하게 해달라는 게 북한의 요구예요. 그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핵 포기할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지. 예. 돈 준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그 정도까지 안전보장을 해준다? 안 해요. 그러면은 북한이 돈 좀 준다고 해서 핵 포기할 것 같아? 할 리가 없지. 절대로 북한은 그래서 안전보장이 될 때까지는 핵 포기를 안 한다. 그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비핵화 3000? 뭐 핵 포기하면 우리가 뭐 해줄게? 뭐 식량 공급 줄게, 뭐 인프라 전력 인프라 해줄게, 항만 공항 새로 지어줄게, 이 정도 한다. 이게 북한이 넘어올 것 같아? 그리고요 이 정도는요 북한이 느려서 그렇지 지들 힘으로도 할 수 있어. 지금 벌써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북한이 뭐 고난의 행군이 괜히 고난의 행군인 줄 알아? 지금보다도 어려운 상태를 다 버텼어요. 다 버텼는데 걔네들이 돈 준다고 아 이런 거 해줄게 핵 포기해라 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결국에 윤석열이 한 얘기는 뭐다?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거야. 뭐 도대체 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도대체 윤석열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수 언론들도 혀를 끌끌끌끌 차려.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 이건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담대한 구상 직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진정성 있나? 즉 뭐냐면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한테 돈 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 제안을 듣겠냐? 아이고 바보야? 라고 한 거야. 아니 돈 줄게 핵 포기해 라고 해놓고는 밑에서 한미연합훈련하고 있다. 그럼 북한이 뭐라 그러겠어? 야 우리 핵을 저 돈 받고 파는 순간 우리는 X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안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지? 그걸 이렇게 집은 거야.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집어요. 심지어 이거는 미디어 팬이라는 데야. 미디어 팬 극우 언론이죠. 극우 언론에서도 뭐라고 그랬다? 정치 군사 빠지고 핵 경제 교환만 담은 윤의 담대한 구상 비꼬았죠.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꼭 집어버렸어요. 아니 극우 언론에서 이렇게 꼭 집을 정도야. 도대체 윤석열은 뭔 생각을 이렇게 했지? 예,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한 발짝도 그러니까 그 박근혜 이명박 10년 전 15년 전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발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고 있고 심지어 극우 언론 내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그런 옛날식 캐캐 묵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렇지? 예,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이 이유를 여기서 좀 찾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그 꺼낸 얘기 광복절 건축사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목숨 바쳐서 싸운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꾸 뭐 자유민주주의니 자유니 공산국가가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뭐다? 사실상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만 엄청 강조했어. 왜? 윤씨거든. 저거 조상이다 이거지. 유치하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사적 채용인 거지. 가까운 사람만 들먹거리는 거야. 홍범도 같은 사회주의 운동 계열은 배제라고 우리 조상
완전 유치찬란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공산 세력에 맞춰서 자유국가를 건설을 했다. 심지어 뭔 얘기가 나왔다? 산업화도 독립운동이래. 산업화가 독립운동이래.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사실상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띄워주는 얘기죠. 8.15인데 박정희 이승만을 띄워주기에 더 여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다? 예.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예. 잠시만요. 예, 맨 처음에 일본과 힘을 합치자.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우리가 살수 있다. 그 다음에, 북한아,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세 번째, 아이, 산업화도 독립운동이고, 공산세력에 맞선 거는 다 독립운동이야. 반공도 독립운동이야. 이거 전형적으로 친일파들이 나중에 변명으로 한 얘기가, 아, 난 공산당이 싫어서 친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딱그 친일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자, 요세 가지는 결국 뭐다? 예. 이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극우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든 기념사다. 일본과 협력해서 과거를 잊자. 북한은 돈을 주면 돈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승만, 박정희도 사실상은 독립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바로 극우적 사고방식. 예. 극우 일베들이나 하는 사고방식. 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런 주장은 어디서 봤다? 예. 저는 이 주장을 사실은 예. 일베 사이트에서 봤어요. 뭐 MLG 파크 뭐 그런 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대. 요새는 뭐 일베가 아니고 뭐 MLG 파크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모양인데 걔네들이 나는 일베가 아니라 MLG 파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대요. 그래서 일베 아니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MLG 파크가 일베지 뭐. 일베가 불륜산대가 일베가 새끼 깐거 아니야 거기가 MLB가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센 거짓말을 자 그런데 거기 그런 데서 볼수 있는 극우 그중에서도 아주 유아틱한 극우 사고방식들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 그냥 머릿속에 똥만 들어찬 그런 애들이 겨우 하는 생각이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극우적 사고방식인데 일본하고 협력해서 북한과 싸워야 한다. 북한 말안 들으면 돈만 주면 되지 않니? 아 이승만 박정희도 독립운동 아니냐? 이런 생각? 예. 6.25 전쟁도 독립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다? 예, 극우 일베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든 거죠. 예. 윤석열의 이번 8.15 경축사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일베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축사다. 일베 경축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베예요, 일베. 고양이 집, 주인집 고양이님은 유재일, 예, 유재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아, 예, 용궁에 있지라고 하셨네요. 예. 전 성진님, 윤석열이 진짜 박형윤씨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십니다. 산더덕님, 박정희 전두환을 영웅화하고 있다. 박영희님, 일본 놈이네. 예, 맞아요. 보건성님, 예, 보견성님인가요? 예, 윤심운종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고. 예. 자, 윤석열의 기득권, 윤석열의 자유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다. 라고 하셨고요. 산더덕님 역시 무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냥냥펀치님, 윤 씨는 뉴라이트, 극우 유튜브 사상에 빠져 있음.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극우 유튜브들을 이렇게 항상 보고 다닌대. 맨날 보고, 안정권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니고, 김상진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닌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사고방식 자체도 이런 거죠. 네, 이런 사람들 누구 와서 어서 봤는 줄 알아? 왜, 저기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을 모독하는 그런 집회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친일파들이죠. 그냥 한말 필요 없어. 친일이야. 친일파야. 친일 잡놈들이야. 다른 말할 필요가 없다. 친일 잡놈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고, 이런 사고방식이 녹아들어가는 게 누구다?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고 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광복절 기념사에 녹아들었어. 이건 뭐다?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짓밟은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놈이에요. 자. 예, 나라. 이 나라가 어찌 가를 되려고 이러나. 한숨이 절로 나오죠. 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이게 참 이래가지고 정말 되나? 이거 어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 얘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요, 윤석열의 지지율 얘기입니다.